3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4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43. 자, 법률행위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률행위 일반이다. 우리 법학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무슨 요건 할 때 일반적 성립 요건, 그럼 모든 관계에 다 필요한 요건입니다.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그럼 모든 관계에 다 필요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일반법이다, 그럼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거든요. 여기서 법률행위 일반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그러면 법률행위 일반은 법률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률행위의 종류도 정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행위의 요건,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행위는 우리 앞에서 그렸던 이 화살표 있었잖아요. 이 화살표 가지고 법률행위는 뭐가 있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라고 했고,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의 원인이라고 했고,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를 지금 아까 그 표를 이해하고 계시면 법률 행위를 정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요게 우리 책에 법률 행위의 의의에 법률 행위나 행위란, 자, 줄은 안 쳐도 관계 없습니다. 이건 줄 치지 마세요. 제가 줄 치거나 체크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냥 설명은요, 설명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줄 치려는 것만 줄 쳐주시면 됩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법률 요건이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청약과 승낙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 하나 이상은 가져야 돼요. 물론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저하고 똑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거기 정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있으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거기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었네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데, 매매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분류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 갖고 설명하고 그걸로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걸로 보셔도 됩니다. 자, 거기 네모 2번에 보니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하나 이상은 꼭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설 이런 거 말고요. 서설. 원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의사표시 말고도 또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 다시 한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법률행위가 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바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고 우리 성립요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하고 성립요건에서 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양만 많아집니다. 거기 43페이지에는 양쪽 가로 2번에 양쪽 가로 가에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다. 저 보세요.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었죠. 그 표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그려놓은 표를 보세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요소고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의 원인이잖아요.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뒤에서 다시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뒤에 가면 단독행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는 불가결의 요소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고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요거는 지금 우리 옆에다가 하나 써놓겠습니다. 지금 책이 없으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의사표시가 뭐냐면 단독행위인 거죠. 단독행위는 하나만의 의사표시 가지고 법률행위가 바로 성립하는 걸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있는 설명 자체는 다 이걸로 설명된 거고요. 앞에 있는 요 표를 그릴 줄 알면 여기 있는 설명 다 된 겁니다.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런 있다. 그때 그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다. 뒤에 가서 단독행위 설명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 법률사실로 성립하는데 법률행위는 법률요건,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에 속한다. 자, 이 표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요건인데 법률행위 요건 44페이지 하기 전에 45페이지에 있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책을 먼저 보고 제가 칠판에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법률행위의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지고요. 한번 넘겨보시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있죠. 네, 한 장 넘기시면 요식행위, 분류식행위, 주된행위, 종된행위,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49페이지까지 쭉 나열됐잖아요.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보조행위, 독립행위 뭐 해서 한 9가지 내지 10가지 정도 분류방식이 있는데 이 분류방식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 3가지예요. 3가지인데 그걸 제가 이따가 칠판에 그려드리고 책에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률행위 종류 이거 하는 겁니다. 종류 분류방식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정도가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시험에 나오지만 시험에 나와서 답으로 들어가는 것들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빨리 그냥 설명으로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수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의 방향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작용 내지는 효력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형식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식에 따른 분류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형식에 따른 분류 요거부터 보시면요. 제일 쉬우니까 요거부터 보는 겁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는 요식 행위와 분류식 행위가 있어요. 요식 행위는요. 정해진 형식, 절차 모든 걸 다 갖춰야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걸 얘기해요. 이걸 요식행위다라고 하는데 우리 혼인신고, 이혼신고, 신고서 다르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거 다 신고서가 달라요.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다 해야 돼요.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다가 하고 출생신고의 첨부서류는 출생에 관한 증명,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출생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인후보증서를 붙여야 돼요. 사망에 관한 증명은 반드시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청구서 양식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요식행위고요. 나머지는 분류식행위입니다. 분류식행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무 관계없이 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분류식행위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 가장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야 될게
서면으로 한 것과 구두로 한 것, 어떤 게 더 확실하냐라고 했을 때 효력 똑같습니다.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명시적인 의사표시와 묵시적인 의사표시 중에서 어떤 게 더 확실한 의사표시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의사표시냐. 여러분 생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효과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자,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이 아니에요. 특정한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묵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위이기 때문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그렇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중에 상대방이 잡아뛰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턱 들면서 잡아뛰면 그때 입증 서류를 제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서면이 필요한 거예요. 구두로 한 계약도 녹음해놔서 녹취록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입증 자료가 있기 때문에 효력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입증 자료 확보가 쉬운 게 서면이라 우리가 서면을 좋아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계약을 잘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문구 하나 가지고 트집 잡아서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면을 좋아하는 거지 법률행위 자체 효력은 똑같습니다. 명시, 묵시 마찬가지인데, 자,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어떤 쇼 윈도우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새. 이 새는 말하는 새예요. 새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건 새죠. 새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전에는 이제 어떤 여자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여자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또 어떤 여성계에서 또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 수업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항의하고 그런 건 좀 심하긴 한데 그냥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새가 얘를 쳐다보더니 야, 너 참 못생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를 보고 참 못생겼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기했어요. 뭐야, 뭐 저런 새가 다 있어, 말하는 새네. 그리고 앞에다가 개자를, 저런 개자를 붙여서 읽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새도 나를 보고 못생겼다 그러냐. 그래서 좀 치장 좀 했습니다. 얼굴에 뭐 좀 바르고 칠할 것도 좀 칠하고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두 번째 날은 지나가는데 새가 여길 보더니 헤이 그러고 한번 불러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야, 호박에 줄구면 수박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날은 너 참 못생겼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야, 호박에 줄구면 수박 되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뭔가 좀 꾸몄다고요? 달라지는 거 있느냐라고 하는 의사표시예요. 명시적으로 못생겼다고는 안 했지만 묵시적으로 의사 전달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화가 났죠? 화가 나갖고 여기 주인한테 가갖고 주인한테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만약에 한 번만 더 나한테 장난치면 제가 저거 확 끓는 물에 넣어버리겠다고. 끓는 물에 넣겠다는 얘기가 사우나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끓는 물에 넣겠다는 얘기는 확 잡아먹어버리겠다, 다른 말로 무시무시하게 죽여버리겠다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된 거죠. 명시예요, 묵시예요? 묵시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이런 게 포함적 의사표시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갑니다.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이만큼 지나가도록 얘가 쭈삣쭈삣하고 말을 못해요. 주인한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겠죠. 거의 지나가는데 한번 불러요. 헤이 그러고 불러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가까이 가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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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조용히. 알지? 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라고 하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그 얘기겠죠? 네, 알지? 그러면 이 사람 더 화가 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알지? 그거 한마디로 여기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게 다 묵시적인 의사표시고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간단한 게 시험에 나오느냐? 이렇게 간단한 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잘 틀려요. 우리 시험에 무슨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임대차 계약은 서면에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서면에다가 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을 받아서 권리 구제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비하는 거냐면 임대인의 배신 행위에 대비해서 뭔가 권리를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 수익과 관련된 임대차의 효력 자체는 구두로 하든 서면을 하든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무슨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무슨 무슨 행위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아시겠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들은 전부 불료식 행위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형식에 따라서 요식 행위와 불료식 행위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책은 제가 나중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인 경우, 의사표시 수가 하나죠.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경우,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의사표시가 한 개인 경우 그래요. 그럼 한 개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까지 보는 거죠? 방향까지. 물론 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당사자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테고 당사자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일방행위,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일방행위라고도 하고 또 단독행위라고도 합니다. 일방행위,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서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자만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구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바로 이해관계를 갖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종류는 유언, 유증, 그래요. 유언이나 유증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예요. 포기. 포기는 세 가지예요. 소유권, 점유권, 상속권의 포기다.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암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유유자적하게 폼 잡고 다니겠죠. 발음 비슷하면 들이대는 겁니다. 조금 아까 민법은 다 분류식 행위라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재적하게 폼 잡고 다닌다. 유유재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유언, 유증. 유언이나 유증 같은 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언, 유증했다 그래서 받을 사람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법의 효력 발생 시기가 유언이나 유증은 유언, 유증자가 사망하면 효력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유언이나 유증했을 때도 상대방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유증을 한 걸 알고 있대요. 누군가가 나한테 죽으면 5억 주겠다라고 유증을 했대요.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 5억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기도가 들어가겠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알면 행위자의 수명이 짧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단독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도달하다 보니까 그 종류는 뭐가 있느냐? 동의가 있어요. 동의, 그 다음에 철회, 그리고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채무 면제할 때 면제, 그 다음에 추인, 추후에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 추인, 그 다음에 상계,
채권과 채무 대등액으로 서로 소멸시키는 상계 이겁니다. 무슨 무슨 행위에 대한 동의, 자 어떤 행위에 대한 철회, 자신의 의사표시의 철회, 자신의 의사표시의 취소,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채무의 면제, 자 우리 법률 행위의 무효인 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상계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라고 그랬죠. 앞글자 가지고 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인지 동철 씨가 취해서 그래요. 술 취할 때까지는 상대방하고 같이 있는 거죠. 혼자 술 먹는 사람은 중독자예요. 동철 씨가 취했다 그럼 취할 때까지는 상대방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면에 이건 발음 같으니까 지루하겠습니다. 지면에 추상화를 그린다 그래요. 추상화 그리러 갈 때는 혼자 가야죠.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어떤 그림이 하나 연상되는 게 있죠. 뭔가 바닥에다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렇죠. 남자들은 쉽지만 여성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동철 취해 지면 추상. 동철이가 취할 때까지는 친구하고 같이 먹지만 추상화 그리러 갈 때는 혼자 간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지만 단독행위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법률사실의 분류 중에서 준법률행위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거 다 이걸로 해결합니다. 이건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이걸 정확히 알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을 골라라. 그럼 법률행위 이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뜻인 거야. 그럼 지문 다섯 개 나오겠죠. 지문 다섯 개 나오면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거기 있는 준법률행위나 기타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법률행위 4개 준다는 얘기예요. 4개 주고 법률행위 아닌 것 골라라. 그럼 그 4개가 다 여기서 들어간다고요. 하나를 고르라고 해도 여기 거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닌 걸 골라라. 그럼 여기 거 4개 고르고 아닌 거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 없이 이거는 암기하는 겁니다.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코드를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 취해, 지면, 추성이다 라고 해서요. 기계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다음 과정에 한번 더 하면 이상하게 기억이 날 거니까 기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게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없는 건 상대방이 존재할 것 같지만 기본이 상대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 대신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좋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뭘 얘기하냐. 계약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 그래서 이거를 쌍방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행위요. 쌍방행위는 가장 일반적인 게 계약이죠. 계약을 우리는 쌍방행위다라고 하는데 계약의 종류는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면 채권 계약,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면 물권 변동, 물권 계약, 가족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면 신분 계약 또는 가족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계약이요. 채권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채권 계약, 물권 계약 헷갈리실 건데 그냥 요것만 먼저 해 놓습니다.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두 개 이상 여러 개 있을 때 그래요. 두 개 이상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여기 두 개 있을 때도 이것도 두 개고 이것도 두 개인데 그런데 요거는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지만 요거는 한쪽 방향으로 두 개의 의사표시가 집중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 여러 개면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다 한쪽 방향으로 집중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한쪽 방향이니까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의사표시가 집중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의사표시한다라고 해서 이걸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죠. 쌍방행위가 아닌 합동행위. 그래서 합동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예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게 사단법인 우리 시험범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합동행위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이거 두 개예요. 두 개고 여기서 문제 된다라고 하면 계약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요 단독행위 갖고 문제를 낼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거 암기하실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작용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어야 되죠. 이 작용 효력에 따른 분류는 요거 먼저 설명하고 또 빼놓고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45페이지에 보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있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겁니다. 의사 표시 수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인데 넘겨보시면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다. 내용을 읽을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단독행위 옆에다가 하나 요거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일방행위다 이렇게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요. 그렇죠. 다 그려줬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 그거 줄쳐놓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 그렇지 뭐가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 채무 면제 취소 상계 추인 해제 해지 등인데 그냥 여기 정해놓은 것처럼 동철 취해 지면 추상이라고 옆에 하나 써놓고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철 취해 지면 추상 그리고 살 붙이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실용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유언이나 유증은 유언자가 유증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우리 47조 48조에 정해져 있어요.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또는 재단법인 설립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그냥 스스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수령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다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해서 유유재포 소유권의 포기 밑에 소유권 밑에 점유권 그 다음에 상속권도 같이 써놓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상속권의 포기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계약이 나오죠. 계약은 쌍방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화살표 두 개 하나 그려놓을게요. 쌍방행이다. 그래서 예컨대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계속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요. 채권계약, 물권계약 중에 순수물권계약이 있고 준물권계약이 있어요. 준물권계약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세 개로 나눠도 아무 무방합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하시고 합동행위 있죠. 합동행위는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이렇게 합동행위.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읽지 않고도 개념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찾으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걸 찾으라고 시험에 나오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합동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첫 번째 줄 뒷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게 합동행위다. 사원총회의 결의다라고 하는 것도 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유사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 준물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나오죠. 요거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용에 따른 분류는 또는 작용 내지는 효력에 따른 분류다. 지금 요거를 지우기 위해서 먼저 설명했으니까 요거 지우겠습니다. 작용 내지는 효력에 따른 분류다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채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용 내지는 효력에 따른 분류다라고 해서 먼저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좀 적어주실게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옆에다가 좀 위에다가 하나 저 다른 종이에다가 하나 적어서 이렇게 첨부해 두십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의무부담행위는요 여기서 우리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주지 않기로 했고 잔금은 8월 1일자로 잔금 주기로 했습니다. 잔금을 얘가 이렇게 주는 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그냥 서류라고 할게요.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목적물도 인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며칠 날 한 거예요. 7월 1일 날 이미 중도금은 주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고, 8월 1일이 되면 서류 이전 또는 인도, 목적물 인도를 가비하기로 하고, 얘는 잔금 얼마? 2억 원을 주기로 했다. 계약금은 안 줬나 봐요. 물론 계약금을 줬어도 잔금은 2억 원입니다. 계약금은 원래가 잔금 줄 때는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현금이니까 돌려줄 필요 없이 그냥 계약금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1억 8천 주면 2억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계약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약속을 했대요. 둘이 7월 1일 날 한 이 계약은, 7월 1일자는 8월 1일이 되면 이런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을도 7월 1일 날 한 계약의 내용이 8월 1일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잔금을 주겠다. 8월 1일 날 잔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 행위에 갑은 8월 1일자 의무를 부담했고, 을도 8월 1일자로 의무를 부담했죠. 그래서 이걸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의무 부담 행위는 다른 말로 지금 8월 1일자로 갑이 의무만 부담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의무가 있었지만 이거 서류 주면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 야, 돈 2억 원 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줄 의무가 생겼지만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목적물 인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만 부담한 것이 아니라 뭐도 생겼다? 채권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 행위. 그래요. 이 채권 행위 할 때는, 즉 의무 부담 행위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8월 1일 날 이행을 해야 됩니다. 8월 1일 날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8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하고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다. 그럼 그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을도 갑에게 2억 원을 줘야 되는데 2억 원을 못 줬다. 그러면 그게 뭐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는 반드시 이행의 의무가 남는다. 이행의 의무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다. 이행 의무만 남는 게 아니라 모두 생기기 때문에, 채권도 생기기 때문에 채권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의무 부담 행위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7월 1일자 의무를 부담한 채권 행위 할 때 목적물이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인데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목적물의 소유자가 A란 얘기예요. 그럼 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지 물건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 채권 행위는 지금 매매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채권 행위거든요. 타인 물건에 대한 채권 행위,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여기서 매매 내지는 임대차. 그러면 뒤에 다 뭐가 생략된 말이라 그랬죠? 계약이 생략된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일자로 갑이 을한테 한 약속은, 야, 오늘이 아니고 8월 1일까지 내가 너한테 권리 이전해 줄게. 을도 오늘이 아니고 8월 1일자로 내가 너한테 2억 원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을도 7월 1일 날 계약할 때는 2억 원이 없어. 자기 돈 2억 원이 없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2억 원 지 돈 아닌데 2억 원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죠. 지금 A 물건입니다. 7월 1일자는 A 물건이야. 지 물건이 아니에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했죠. 매매라고 하는 건 뒤에 계약이 붙어 있고, 계약은 다른 말로 합의, 약속인 거죠. 계약은 뭐라고요? 합의, 약속입니다. 그래요.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며칠자로. 8월 1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목적물 인도하기로. 그러면 지금은 내 물건 아니지만 갑이 8월 1일까지 소유권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되는 거죠. 꼭 7월 1일자 소유자가 아니래도 7월 중순쯤에 자기가 소유권 취득해서 8월 1일자로 이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의 의무가 남는데, 더 중요한 건 타인 물건에 대한, 타인 물건에 대한 행위도 뭐죠? 유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인 물건에 대한 의무 부담 행위, 타인 물건에 대한 채권 행위 이렇게도 나오지만,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도 뭐다?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행해 주기로 한 날까지 권리 취득해서 이행해 주면 되는 거지. 계약 체결하는 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날 반드시 권리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나오면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처분 능력이나 처분권한 없어도 뭐 7월 1일자로 처분해 줄 권한 능력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8월 1일까지 처분 능력 처분 권한 취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 물건에 대한 의무 부당 행위도 유효인데 이 행위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의무 부담 행위고 그럼 처분 행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처분 행위는 다른 말로 이행 행위예요. 이행 행위.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이행 행위를 처분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행 행위를 처분 행위로 한다는 얘기는 8월 1일 날 이행해 주는 행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했으니까 소유권을 처분하면 그 소유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잖아요. 소유권은 물권이거든요. 소유권을 처분하기로 했으면 그 행위를 물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산권,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죠. 그건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고 준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과 같은 이런 권리를 이전하기로 했으면 이건 물권 행위.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면 그건 준물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 행위 중에서는 형성권의 행사도 있어요. 형성권의 행사다라고 하는 건 채무 면제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채무 면제해 줄게. 그럼 그걸로 그냥 채권 채무 관계는 끝나고 더 이상 거래할 게 있나 없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처분 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의무가 남지 않아요. 이행을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이행할 게 안 남겠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행의 의무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처분행위 할 때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려면 쥐가 처분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물건에 대한 처분행위, 타인 물건을 쥐가 지 이름으로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제3자에게 또 이전 등기해 준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타인 물건에 대한 또는 타인 권리에 대한 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 타인 물건에 대한 채권 행위는 유효지만 타인 물건에 대한 물권 행위, 물권 행위 다른 말로 타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타인 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 타인 물건에 대한 지상권 설정 이거는 다 무효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설정은 쓰기는 이렇게 써도 원래는 소월정이었다라고 했죠.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다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이 지 물건도 아닌데 설정행위하면 이거는 무효다. 좋습니다. 이게 처분행위였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몇 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작용 내지는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다라고 해서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그래서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이 그 예가 된다. 매매, 임대차, 교환 이거 있죠? 매매, 임대차, 교환 그거 줄쳐놓으시고요. 자,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고요. 밑에다가 써놓습니다. 타인 물건에 대한 행위도 유효다. 타인 물건에 대한 행위도 유효다. 좀 써놓고. 자,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 할 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 두 개만 좀 써놓겠습니다. 자, 잠깐 정지시켜놓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변경 선물. 거기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묶어서 처분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변경 선물. 대표적인 게 소유권, 그 다음에 기타, 지상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제한물권. 이런 것들이 물권행위예요.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재산권 양도입니다. 물권 이외의 재산권 양도는 채권 양도도 재산권 양도잖아요.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이 준물권행위다.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은 이제 없습니다. 무채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 용어가 다 바뀌어 나왔어요. 그 두 번째 줄 무채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무체지상권의 양도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양도. 그래서 채권 양도 요 정도만 그냥 보시면 돼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채권을 양도했다. 그럼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 행사할 수 없잖아. 다른 사람이 채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거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하는데 그 밑에다가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 똑같습니다. 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써놓습니다.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자, 그거 써놓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는 뒤에 나올 건데 자, 우리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연행위는 내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딱 100만 원만 늘어나면 이게 출연행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게 딱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딱 100만 원만 늘어났다. 딱딱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출연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내놨는데 여러분에겐 200만 원이 늘어났대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준 행위로 인해서 200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작용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출연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또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여러분에게 50만 원만 늘어났다. 그럼 다른 작용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만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도 출연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출연행위는 그거하고 관련 없는 모든 행위가 다 비출연행위예요. 그래서 재산의 증감이 없는 모든 행위,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 내놨는데 여러분에게 50만 원이 늘어났다, 아니면 100만 원 내놨는데 200만 원이 늘어났다, 이거 다 비출연행위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있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인데 요식행위는 형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갖춰야 되는 행위, 대부분의 신분행위하고 법인 설립행위인데 그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요식행위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구두, 서면, 뭐 재판상, 재판에 다 알 수 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재판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 의사표시만으로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불요식행위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불요식행위다. 그래서 옆에 써놓습니다. 불요식행위 해놓고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써놓고 하나 유의해야 될 건 무슨 무슨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혼인하면서 부부 재산 계약을 한다 이런 것들은 크게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볼 거 없어요. 나중에 가면 우리 저당권 설정하면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요거 갖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가면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신탁행위다라고 하는 거. 신탁행위는 믿고 맡기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탁행위 의 말고 양쪽 가로 2번에 특징이 있죠. 특징. 그 특징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추신 목적의 채권 양도, 추신 목적의 채권 양도 요거 하나만 좀 줄쳐 놓습니다. 추신 목적의 채권 양도. 민사특별법에 보면은 거기 우리 뒤에 그거 나와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실명법에도 신탁행위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건 특별법에 있는 내용이고 민법에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요거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자,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가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을이 더 지랄해요. 무섭게 난리를 칩니다. 알아서 줄 텐데 왜 달라 그러고 지랄이냐 그러면서 막 욕을 욕을 하고 난려요.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더 싸나온 병한테 야 네가 나 대신 뭐 해라? 돈 좀 받아다 줘라 라고 추심을 요구합니다. 그럼 추심을 요구했을 때는 병이 가갖고 얘한테 자 병은 굉장히 싸납습니다. 몸에 야구방망이를 품고 다닙니다. 잘 때도 야구방망이를 품고 잡니다. 꿈속에서도 누구 두들겨 팰라고 그 정도로 싸나온 애인데 얘가 가갖고 여기서 야 너 왜 갑한테 돈 안 갚어? 빨리 돈 내놔 라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럼 이건 해결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일하기 쉽게 하려고 얘한테 채권을 어떻게 합니까? 양도하는 거예요. 진짜 양도가 아니고 네 것처럼 가서 받아다가 나에게 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한 목적은 뭡니까? 추심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양도하지 않고 추심만 의뢰하면 얘가 야 갑돈 내놔 라고 해야 되지만 채권을 양도했으면 얘가 가서 야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내놔 그래서 받아다가 지가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갑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시켜야지 못 믿을 놈한테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믿고 맡기는 행위다. 그거 정도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의 분류 방식 중에서 법률행위가 뭐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느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가면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올 거예요.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어쨌든 요 순서로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요건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43페이지 법률행위 일반과 45페이지에 있는 45페이지 이하에 있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봤어요. 그리고 법률행위 요건은 페이지 44에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겠습니다.